3장 14에서 16절까지 먼저 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교회에 관하여 이제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그 에베소 교회에 지금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데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그 교회가 어떤 형태입니까? 지금 우리처럼 이런 성전을 지어놓고 간판을 걸고 이런 교회 건물이 있는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그냥 가정교회입니다. 성도들 가정에서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있었던 그런 가정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 가정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생기기 이전까지 하나님의 집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만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된다라는 대선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신교회 여기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가정, 직장도 그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기도가 드려지고 그곳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곳 또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긍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가정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 그 가족들이 그냥 세상에 속해 있는 집과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임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집인데 그 하나님의 집은 무엇으로 서 있느냐?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공간적으로 보면 보편 타당한 것, 진리, 보편 타당한 것 이런 뜻이지만 또한 이것은 시간적으로 보면요 이 진리는 영원 불변한 것이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곧 보편 타당함과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한다라는 그 진리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 되어질 때 거룩함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가정에서 함부로 언행하지 않게 되어지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 가운데서도 성소에 해당되는 것, 성소와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것. 그런데 이런 믿음이 있다면 가정에서 함부로 언행할 수도 없게 되어지고요.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온전히 믿는다면 정말 기도에 힘쓰고 서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 베풀고 누릴 수 있는 거룩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비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곧 하나님의 성전 안에 누가 있습니까?
천사들에게도 보이고 또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임재하여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 곧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4장 1절 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단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생겨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떠나게 하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르게 한다. 여러분들이요, 가정 안에 이단이 와서 뭐 여호와의 증인이 와서 뭐 상담합시다, 신천지가 와서 성경 공부합시다, 이렇게 유혹해서 이단으로 빠지는 것도 그것도 해당되지만 더 무서운 것은요, 가정 안에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이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서로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어떠한 죄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지성소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지성소에는 하나님께 죄 지은 자가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지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는 곳인데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이라면 어찌 불화가, 어찌 죄가, 어찌 미움이 싹틀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게 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사탄의 놀이터 되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떠나게?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믿음,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지금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라는 이 믿음을 떠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명심하십시오. 굳이 이단에 속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일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자체가 사단의 의하여 우리가 쓰러지고 있다라는 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분명히 깨어서 직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악한 영에 의하여, 여러분들 가정이 악한 영에 의하여, 영에 의하여 미혹하는 영의 그 가르침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성령에 의하여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됨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절을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곧 그렇게 미혹하는 영에 이렇게 속해 있게 되어지면 못하고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라는 겁니다. 화인이라는 게 뭐예요? 화인은 이 불로 이 낙인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이 테네시는 이 소들을 많이 키우는데 옛날에 소를 몰고 멀리 저 뉴욕까지 소를 팔러 가기 전에 자기 소에다가 이렇게 낙인을 찍지 않습니다. 내 소다. 근데 예수님 시대 때에도 이 화인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불도장을 찍은 사람이죠. 그건 노예들이었죠. 그 화인, 곧
불도장을 딱 지킴을 받았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탄에 속한 자로 불도장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화인 맞은 자라는 것, 맞아서 화인을 맞았다라는 것은 사단에 속해서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요, 불로 지져버리게 되면 그 불로 지진 자리는 이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감각을 잃어버려서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그러면 양심의 감각을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죄책감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이걸 보고 양심의 털난 자다라고 얘기하죠.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마치 사이코패스처럼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인을 저지르고 이런 상태에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갈 때. 3절 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니 할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먹지 말라. 당시에 이미 이 영지주의자들에 의하여 이 교회 안에 이 영적인 것만이 거룩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따라서 육적으로 결혼하는 것 자체가 죄다라고 그 선언했던 영지주의자의 그 이단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유대주의자들에 의하여 너희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따라서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돼지고기 발가락이 갈라지지 아니하는 그런 되새김질하지 아니하는 고기들은 비늘이 없는 생선 뭐 이런 것들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선언했던 겁니다. 유대인처럼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선언했던 것이죠. 그것에 대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다라고 선언합니다. 요즘은 음식물을 먹지 않느냐는 가려서 먹는 사람들이 뭐 안식일 교단 대표적인 경우죠. 그것은 다 구약의 정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베드로에게 계시하실 때에 하늘에서 보자기 가운데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조항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짐승까지 쭉 내려보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먹으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율법에서 금한 것을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하니까 내가 만든 것을 속대다지 말라. 다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을 다시 되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시는 양식은요, 그것이 돼지고기든 뭐든 거룩하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누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먹고 취하는 것들 다 누가 거룩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놓고 기도합니다. 식사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 우리가 취하는 음식물들이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감사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물을 거룩하게 하여 내 육신을 더욱더 강건하게 만드는 수단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함에 모든 것이 선하다. 근데 이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의 욕구에 따라서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욕구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좋다 싫다로 자꾸 규정합니다.
우리가 좀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우리 여름에 내 몸을 괴롭히는 모기 그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진정 오늘 주신 5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진정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 전반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머물고 있는 것을 속되다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전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선포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곳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성전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시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교의 고아원생 스테이시는 여자아입니다. 스테이시는 초등학교 진행을 희망합니다. 장래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